지난 2년간 급증했던 봄철 산불이 올해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올 봄까지 많이 내린 비가 톡톡한 산불 예방 역할을 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올해 산림청이 집계한 봄철 산불 건수는 175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피해 면적으로 따지면 57헥타르로 지난해의 2%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1986년 산불 통계 작성 이후 올해보다 봄철 산불이 덜 난 해는 12년 전인 2012년이 유일합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봄까지 내린 역대급 강수량 덕분입니다. 올해 2월까지 석 달 동안 내린 눈과 비의 양을 조사해보니 평년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지난 2월에는 하루 걸러 하루 꼴로 비가 내렸는데 지난해 2월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지난해 산림청에서 지목했던 봄철 산불 주요 원인은 2, 3월의 밭두렁 소각이었습니다. 2월하고 3월은 이제 점점점 이 논밭두렁, 영농 부산물, 쓰레기 소각 이게 전부 집중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5월 영농철이 되기 시작하기 전에 이 관행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봄비가 불씨의 싹을 잘라버린 셈입니다. 땅속에 스며있는 습기의 영향을 산불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 겨울, 올 봄까지 엄청난 비가 와서 사실 올해 같은 봄에는 산불이 170건이 아니라 10건 이상도 나면 안 돼요. 왜냐? 보통 여름 기상 조건은 여름하고 똑같은 거로 비유를 해야 되거든요. 산불의 시간에는 고마웠던 비지만 여름이 다가오면서 이제는 산사태가 걱정입니다. 어린이날 전국에 닥친 이른 폭우가 올여름 집중호우의 전조가 아닌지 관계기관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